아파트 등 강원도 내 공동주택 미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강원도는 신규주택 건설을 억제하고 입주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공동주택 미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 7월 기준 도내 미분양 공동주택 물량은 4,900여 채입니다. 최근 4년간 평균 2,800채와 비교하면 70%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강원도는 미분양 물량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경우 주택 경기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량 억제를 좀 들어가야 되겠다. 시장 추이도 보고 그리고 정부 대책에서 자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억제가 된다면은 물량 수요가 급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예견되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이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주택을 많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춘천 속초 간 고속화철도 건설 계획, 동계올림픽 교통망 확충 등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도내 주택 건설 인허가 현황을 보면 2014년 1만 1,000건이었지만 2015년 1만 8,000건, 2016년 2만 8,000건, 지난해 2만 9,000건까지 증가했습니다. 강원도는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정부와 도내 각 시군을 상대로 투트랙 전략을 펼칠 계획입니다. 정부에는 도내 주택 입주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다시 완화하는 등의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도내 각 시군에는 자연 녹지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제한하고 아파트 분양성 검토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주택 건설을 억제토록 요구했습니다. 또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등 입주자 확대 정책도 동시에 추진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